행해에 강력하게 요구 앤드 부탁드립니다. 제발 KF21 보라매의 태극기 옆에 빨간색이 위에 하얀색이 밑에 그려져 있는 그 추접스러운 그림 좀 지워주세요. 정말 강력하게 부탁 앤드 요구합니다. 함재기 논의가 되고 있기는 하지만 함재기의 경우 노즈 기어는 훨씬 더 두꺼워지며 이륙 시 양력을 더 받아야 하기 때문에 날개도 더 커져야 합니다. 단순히 기어에 쇼바 들어갔다고 함재기로 논의할 수준이 아닙니다. 그냥 원래 설계가 그런 겁니다. 함재기가 되려면 날개부터 다시 설계해야 합니다. 실제로 이번 박람회에서 KF21N의 모형이 공개되었고 날개 크기부터 다릅니다. 한국형 전투기 KF21 보라매가 순조롭게 잘 진행하고 있다니 반가운 소식입니다. 중국은 스트레스 받지 말고 56개 소수민족별로 분리 독립해라. 일본은 대한민국령으로 들어와라. 그러면 대한민국이 평화를 지켜준다. 지난 6월 중국 해군이 야오닝함 산둥함에 이어 세 번째 항공모함인 푸젠함을 진수했다는 소식이, 푸짐함은 디젤 추진 방식으로 야오닝함 산둥함의 이륙 방식인 스키점프 대식이 아니라 갑판에서 함재기를 쏘아올리는 캐터펄트 방식으로 자체 개발한 기술이 사용됐다고 하는데요. 이런 가운데 최근 중국은 네 번째 항공모함의 설계 작업도 완료했으며 차기 항공모함이 핵 추진 항모가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차기 항모는 2025년에서 2027년 사이 진수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사실 그동안 군 관계자들은 푸젠으로 진수 이후 중국의 다음 항공모함이 핵 항모가 될 것이라는 추측을 제기해 왔었습니다. 호주 전략정책연구소 보안분석가 멜컴 데이비스도 중국은 세계적 수준의 해군을 갖고 싶어 하는데 이를 위해선 장거리 전력 투사 능력을 달성해야 한다며 중국의 네 번째 항모가 핵 항모가 될 것이라는 사실을 전했습니다. 중국의 항모 기술은 자세히 들여다보지 않아도 뻔하지만 어쨌든 자신감이 붙은 중국은 최근 한국의 KF-21N 함재기와 중형 항모에 대한 소식이 나오자 한국을 견제하기 시작했다는데요. 얼마 전엔 중국 관영 매체 CCTV에서 특집 보도를 하며 이례적으로 길게 이와 관련된 내용을 보도하면서 한국에 상당한 견제를 해왔다고 하는데 현재 중국 반응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중국이 미국을 상대로 해군력을 강화하기 위해 애를 쓰고 있지만 실상은 대만 주변 해역에 진입한 미 해군의 한계 항모 강습단 전력에도 뒤진다는 평가가 쏟아지고 있는데요. 군사 전문가들 사이에선 중국 항모 두 척이 미 해군 항모 한 척의 열세라는 평가가 나오는 상황으로 하나둘씩 따져보면 이런 현실을 적나라하게 알 수 있습니다. 우선 중국의 항모 랴오닝함과 산둥함은 미국 항모와 달리 함재기를 빠른 속도로 이륙시키는 사출 장치를 갖추지 못했습니다. 대신 스키점프대 모양의 함수를 이용해 함재기를 이륙시키는데 그러다 보니 출력이 부족해 무장 탑재량이 떨어지고 작전 능력에 결정적인 연료도 많이 실을 수 없습니다. 함재기 규모도 크게 처지는데 랴오닝함의 경우 J-15-30여대를 포함해 40여대를 탑재한다고 하지만 실제 작전에 투입할 수 있는 규모는 이보다 작습니다. 반면에 미 항모에는 FA-18 전투기는 물론 EA-18G 전자, 전기 등 60대 이상의 함재기가 실려 있어 MH-60 해상 작전 헬기 등 다른 항공 전력까지 고려하면 실제 규모는 더 클 것으로 보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중국의 075형 강습 상륙함은 탑재할 수 있는 항공기가 없어 헬기만 싣지만 미 해군의 아메리카급 강습 상륙함은 F-35B 스텔스 전투기를 탑재한 사실상의 경항모라고 볼 만큼 상당한 전력 차이가 납니다. 따라서 최근 중국이 푸젠함에 이어 네 번째 항모인 핵항모 건조를 준비 중이라는 소식이 전해졌지만 미국을 따라잡기엔 불가한 것으로 보이는데요. 실제로 차세대 항모 건조를 준비 중인 중국은 기술 문제로 거대한 절벽을 만나 좌절하고 있는 최근 사우스 차이나 모닝포스트는 중국의 네 번째 항공모함을 원자력 추진을 기반으로 제작하려 했으나 기술 부족으로 또다시 디젤 추진으로 건조할 것이라고 보도했습니다. 매체는 중국이 아직 그런 기술이 준비되지 않았다면서 미국의 항모 11척이 모두 핵 추진인 걸 보면 중국은 모든 점에서 뒤떨어져 있다고 전했습니다. 그러면서 군사 전문가들도 중국이 미국의 기술을 따라잡기는 불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며
따라서 중국이 핵 항모를 건조하기까지는 아직 갈 길이 멀다고 냉정한 평가를 했습니다. 즉 중국이 미 해군 수준으로 발전하기에는 상당한 기간이 걸릴 것으로 보이며 심지어 아예 불가능한 일이 될지도 모르겠는데요. 이러한 상황에 중국은 최근에 진수한 세 번째 항모인 푸짐함에서조차 세 가지 큰 문제가 발견되는 등 공개되자마자 큰 논란을 일으켰습니다. 우선 무엇보다 푸젠함의 스펙을 따져봤더니 이번에도 완성작은 아닌 것으로 판명되며 심지어 기술적 결함이 드러난 것으로 전해집니다. 중국은 이번에 푸짐함을 건조하면서 기존 STOBAR 방식에서 미국 항모와 같은 사출기배 탈출인 CTOBAR 방식으로 약 5년 만에 추진 시스템을 전면 교체했는데요. 하지만 고압 증기를 사용한 증기식 사출기는 구조가 복잡하고 사고 위험이 큰 것으로 알려진 데가 더구나 중국은 항모 설계 과정에서 EMRS가 전력을 엄청나게 잡아먹는다는 중요한 사실을 잊었습니다. 관차저항에 따르면 푸짐함은 보일러 8개를 가동해 증기터빈 4개를 운용하고 여기서 164MW 전기를 생산하는데 이 전력으로 8만 5천 톤급 항모의 추진축을 돌리고 EMRS 등 각종 전자장비를 모두 충당해야 합니다. 푸짐함보다 작은 4만 5천 톤급 아메리카함이 확보한 전력량이 178MW 정도인 걸 감안하면 결국 푸짐함은 외관만 그럴싸하고 다른 항모처럼 동력 부족에 시달릴 것으로 보입니다. 즉 항모를 만들었다고 홍보하기 위한 껍데기에 불과한 것으로 보이는데요. 그런데 사실 중국의 첫 사출형 항모인 푸젠함의 근본적인 문제는 함재기에 있습니다. 푸짐함이 실전 배치되려면 아직 몇 년의 해상 테스트가 필요하지만 쏘아올릴 함재기도 추가로 확보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최근 중국에선 미묘한 기류가 감지되고 있는 상황으로 앞서 중국 관영 매체들은 푸젠함 진수를 대대적으로 선전했지만 제15B 전투기를 자랑하지는 않았었습니다. 사실 푸젠함에 전자식 캐터펄트를 설치했다면 인민해방군 지상기지에도 유사한 캐터펄트를 설치해 지상시험을 진행했다고 봐야 하며 제15B를 항공모함에 탑재하기 전부터 절차에 따라 지상기지 이륙 테스트를 진행했어야 하는데요. 그러나 중국 매체들의 푸젠함 진수식 특집 뉴스 속에선 제25B 전투기의 모습은 눈을 씻고 찾아봐도 찾을 수 없었습니다. 더구나 푸젠함의 핵심인 캐터펄트와 함재기 테스트에 관한 내용도 없었는데 군사 전문가들은 결국 이를 빼놓은 분석과 뉴스는 사실 크게 의미가 없다는 의견입니다. 그런데 사실 100번 양보해 중국의 함재기가 갖춰졌다고 치더라도 문제가 다 해결되는 것은 아닌데요. 중국이 공개한 세 척의 항모에 탑재될 130대의 함재기를 운용하기 위해서는 최소 200명의 조종사가 필요하지만 당장의 조종사 인력이 턱없이 부족한 상황으로 심지어 조종사 양성에 필요한 고등 훈련 기조차 충분하지 못합니다. 이와 관련해 사우스 차이나몬 인포스트는 중국 해군이 세 척의 항모 운용에 필요한 충분한 조종사들을 확보하기 위해 사투를 벌이고 있지만 역부족인 상황이라며 실상을 전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수준을 갖는 중국이 최근 한국이 KF-21N 함재기의 중형 항모 가능성까지 제시하자 중국 내 방송에서 특집 보도를 내보내며 발칵 뒤집어졌는데요. 중국은 이번 대한민국 방위산업전에 나온 KF-21N에 사출기용 견인 장치가 달린 걸 보고 한국도 사출기를 개발하려는 것으로 해석하면서 크게 경계심을 가졌습니다. 실제로 중국 관영 매체 CCTV는 중국이 하면 우리도 한다. 한국이 7만 톤급 큰 항모와 스텔스 함재기를 개발해 푸젠호를 넘어서려 한다는 자극적인 제목으로 기사를 실으며 시험 비행 중인 KF-21의 성능에 대해서도 자세히 다뤘습니다. 더욱더 놀라운 건 방위산업전 개막일 당일 곧바로 방송이 만들어졌으며 해당 방송 분량 또한 이례적으로 2분 51초로 상당히 길었습니다. 관영 중화만도 한국은 일본처럼 무기 개발에 있어서 평화헌법의 구속 같은 것이 없고 충분한 개발 능력도 갖추고 있다면서 일본처럼 자국 안보의 기치를 내걸고 군비를 확충해 미국의 대중 견제에 협조하는 일이 벌어지지 않기를 희망한다고 밝혔습니다. 중국도 이제 한국의 군사기술을 두려워하고 있는 것인데요. 또 중국 포털 사이트의 왕위에 익명의 군사 전문가가 올린 한글은 한국의 경우 국산 함재기 개발로 항모 프로젝트의 전체 비용을 낮추고
중일 양국의 항모 증강에도 대응하겠다는 뜻이라고 해석하기도 했습니다. 그것도 그럴 것이 중국은 세 번째 항모인 푸젠호에 원자력이 아닌 재래식 동력을 쓰고 있고 네 번째 항모도 말로는 핵 항모라고 하더니 굉장히 기술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으로 여간 신경이 쓰이지 않았을 텐데 한국의 소식에 더 깜짝 놀란 것 같은데요. 그러나 이미 한국의 계획에는 푸젠호는 관심도 없으며 만약 KF-21N에 맞춰 중형 항모가 건조된다면 중국은 쉽게 상대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한국이 중형 항모로 가더라도 KF-21N 블록 1호 스텔스 기능이 없는 함재기로는 다가올 미래의 중국 항모 전단을 상대하기 어렵다고 평가하기도 하는데요. 중국이 판을 짜놓은 항모 군비 경쟁에 대비하기 위해선 철저한 대비와 계획이 있어야 한다는 의견도. 그런데 최근 블록 3도입이 앞당겨지면서 한국은 2030년까지 완전한 5세대기 스텔스기를 목표로 업그레이드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실제로 KF-21 블록 3은 진화적 개발 단계를 거치면서 완전 매립형 내부 무장창을 갖춘 5세대 스텔스 전투기 혹은 그 이상의 성능을 갖춘 전투기로 개량해 나갈 것을 염두에 두고 설계됐기 때문입니다. 무엇보다도 블록 3은 레이더, 전자전체계 유무인 복합미사일 성능 등 모든 면에서 중국의 실패한 스텔스기 FC-31을 압도하게 될 전망으로 이에 따라 KF-21이 FC-31을 먼저 탐지해 격파할 수 있기 때문에 중국은 마냥 손을 놓게 되는 상황이 오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실제로 최근 중국은 한국이 중형 항모 프로젝트를 본격화하면 곧 KF-21 블록 3 스텔스 버전 개발에 나설 것으로 보고 있으며 이 소식에 긴장을 타고 있는데요. 아무래도 다가올 미래의 진정한 동북아 패권은 중국이 아니라 한국이 그 자리를 차지하게 될 것으로 최근 한국 해군이 전 세계에 망신을 뻗친 영상을 게재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대한 용도로 보이는 미사일을 한 발 발사하자마자 추진체가 작동하지 않고 발사 10초 만에 바다로 풍덩 빠져버리는 모습인데요. 기술적인 결함을 떠나 한국산 무기의 신뢰에 금이 갈 만한 이 영상에 최근 대만전을 앞둔 중국과 러후, 전쟁이 한창인 러시아에선 온갖 조롱과 비판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중국 환구15는 형편없는 한국의 해군력은 더 이상 우려할 만한 사안이 아니고 러시아 역시 항공모함을 보유한 일본은 우려되나 세계대전 시 미국 편에 서게 될 한국은 북한의 존재 때문에 육상 방어에만 급급할 것이라는 논평을 내놨습니다. 하지만 중국 양국이 갑작스러운 태세 전환을 보인 이유는 이 무기가 불발탄이 아닌 의도적으로 이런 식의 발사 형태를 가졌다는 사실이 밝혀진 뒤였는데요. 더불어 중러 양국이 합작 개발 중인 핵잠수함과 항공모함 등 무기가 실전 배치되는 순간 무용지물로 변할 것이라는 경고가 등장하자 양국은 더 거세게 반발 강도를 높이고 있습니다. 대체 대한미사일인지 아니면 어뢰인지 구분조차 안 가는 이 무기의 정체와 왜 이런 어처구니없는 식의 발사 형태를 가지게 됐는지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달 30일 러시아발 기사 하나가 전 세계 군사 전문가의 귀를 자극했습니다. 뒤숭숭한 대만 해협의 상황과 맞물려 중국과 러시아가 잠수함을 공동 설계한다는 내용 때문인데요. 소식을 전한 건 러시아 관영 미아노보스티 통신으로 이들은 러시아 연방군사기술협력처의 관계자의 말을 인용해 관련 내용이 헛소문이 아님을 증명했습니다. FSMTC 관계자에 따르면 최근 우리는 중국 정부와 공동으로 차세대 핵잠수함을 설계하고 있다며 아직 초기 단계라 완료 시점을 말하기는 이르다고 조심스러운 반응을 보였습니다. 미국을 비롯한 유럽연합군이 해당 뉴스에 반발한 건 너무도 당연했습니다. 잠수함은 해군 전력 중 최첨단 분야로 받아 깊숙한 곳에 숨어 있다. 적이 상상하지 못할 때 기습 공격하는 소위 게임 체인저라 불리기 때문입니다. 최근 대만과 호주 정부가 잠수함 전력 확보에 열을 올리는 이유가 바로 이 때문으로 영국과 프랑스, 러시아, 독일 등 잠수함 선진국들은 잠수함을 수출하긴 하나 가장 중요한 핵심 레시피인 제작 기술을 이전해주지 않고 그 심지어 최신형 잠수함은 수출 대상에도 올리지 않고 있습니다. 전통적인 잠수함 강국인 러시아는 냉전 시절 골프급 로미오급 잠수함을 소련 연맹에 제공하며 중국 해군의 전력을 강화해준 적이 있으나
역시 기술 이전은 꺼렸기 때문에 중국은 잠수함 건조 기술과 관련해 천문학적인 비용을 치러야 했는데요. 다시 말해 중국과 러시아가 차세대 잠수함 공동 설계를 한다는 것은 서로의 패를 공유한다는 말이니 이는 서방 국가에 대한 사실상 전쟁 선포나 다름없었습니다. 하지만 도대체 지금에 와서 러시아가 중국의 기술 이전을 공유하겠다는 이유가 무엇일까? 가장 유력한 추측으로 중국이 러시아가 가지지 않은 잠수함 기술을 가졌기 때문이란 분석이 등장했습니다. 미국 잠수함 전문가 HI서에 따르면 중국은 현재 공기부료 추진체계, 즉 AIP 분야에서 러시아보다 앞서 있다며 러시아는 자국군이 운영 중인 라다급 디젤 잠수함에 아직 AIP를 장착하지 못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AIP란 디젤 잠수함에 적용되는 기술로 이를 장착하면 정기적으로 급유를 위해 수중으로 가야 하는 구형 디젤 잠수함과 달리 최대 몇 주 이상이나 수면 위로 부상하지 않고 작전을 펼칠 수 있게 되는데요. 연구원은 이어 최신 리튬이온 배터리 잠수함 개발에서도 중국이 러시아를 앞섰다며 각국은 디젤 잠수함의 동력을 리튬이온 배터리로 바꾸려는 노력도 진행 중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는 일본이 세계 최초로 자국 소로급 잠수함을 리튬이온 전지 동력으로 변환하는 데 성공한 것보다 앞선 기술일 수 있는데요. 더 큰 문제는 중국 양국의 밀월이 당초 알려진 비핵 잠수함에서 그치지 않고 최강 전력으로 분류된 핵잠수함 영역까지 미쳤다는 사실입니다. 바다에서 무한정 동력이 생산돼 식량과 승조원의 정신건강 문제만 해결되면 이론적으론 몇 년 동안도 잠항할 수 있기 때문에 그동안 이 분야에선 양국 간 사이에서도 절대 양보가 없었는데요. 오죽하면 지난 6월 러시아 관세청은 폐기된 핵잠수함을 중국으로 수출하려던 블라디보스토크 현지 기업을 적발하여 그 자리에서 핵잠수함을 불태움과 동시에 엄격한 군사기밀법을 적용해 법적 처리를 결정한 바 있었죠. 만약 중국이 정말로 대만을 침공한다면 군사 전문가들은 다음 전쟁터가 한반도가 될 수 있다는 무서운 경고를 날렸기에 한국으로선 반드시 이런 기술 동맹에 대적할 만한 신무기가 필요한 시점이었습니다. 하지만 최근 중러 양국은 한국이 선보인 새로운 대잠무기의 모습에 매우 당황한 기색을 숨기지 못했습니다. 지난 21년 우리 해군은 여섯 번째 신형 호위함인 2800톤급 포함함을 진수시켰습니다. 이는 1500톤급 호위함과 1000톤급 초계함을 대체하기 위해 건조된 신형 호위함으로 2009년 퇴역한 과거 포함함에 이름을 다시 붙인 것인데요. 이 군함의 진짜 무서운 점은 바로 하늘을 나는 어뢰라 불리는 홍상어를 장착해 작전 능력을 대폭 향상했다는 점이었습니다. 대함 미사일인 척 공중으로 발사됐다가 힘없이 추락한 이 미사일은 사실 대한용이 아닌 대잠어뢰였던 셈이었죠. 홍상어 어뢰가 수중에서 비밀리에 발사하는 일반 어뢰와 달리 적들에게 발각되기 쉽도록 굳이 하늘로 발사하는 이유는 바로 초장거리에 있는 적들을 섬멸하기 위함인데요. 로켓에 장착되어 추진장치에 의해 하늘로 발사된 어뢰가 다시 바다로 들어가 적함을 타격하는 방식이어서 긴 사정거리는 물론 공격력이 일반 어뢰에 비해 최소 수배에서 수십 배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국 방사청에 따르면 최신 중형 잠수함의 가격은 한 척당 5천억 원에 이르지만 이에 비해 최대 20km 떨어진 곳에서 날아올라 적 잠수함 근처로 들어간 뒤 음파로 추적, 격침하는 장거리 대잠어뢰 홍상어는 18억 원에 불과하다며 높은 명중률만 보장된다면 대잠어뢰 확충으로 중러에 대응하는 개보다 현명할 수 있다고 말합니다. 참고로 홍상어는 국내 독자 기술로 개발해 2005년 군에 실전 배치된 경어뢰인 청상어에 유도탄을 장착한 무기체계 전투함이나 헬기 및 해상 초계기 부근에 잠수함만 공격할 수 있었던 청상어에 날개를 달아준 것이라 밝혔습니다. 하지만 2000년부터 12년간 1000억 원의 개발비가 들어간 홍상어는 지난 10년 동안이나 해군에겐 버린 자식이나 다름없었습니다. 운용 시험 평가에선 4발 중 3발이 명중하여 평가 기준인 75%의 턱걸이로 합격한 정도였고 심지어 해군에 인도된 뒤에도 실사격 훈련에서 목표물을 마치지 못했기 때문에 해군 측에서도 불만이 크게 터져나왔습니다. 하지만 국방과학연구소와 방위사업청은 홍상어의 잠재력이 높다고 판단, 약 3년간의 상세 기술 분석을 실시해 품질을 개선해왔습니다.
실사격에서 목표물을 맞추지 못한 가장 큰 원인은 물에 들어가는 순간, 중력의 최대 300배에 이르는 충격을 견디지 못했기 때문이었고, 연구팀은 목표 지점 상공에서 낙하 속도를 줄이기 위해 펼치는 낙하산의 고도를 종전 1km에서 12km로 높이며 입수 각도 또한 90도에 가깝도록 조정했습니다. 게다가 일부 부품을 내충격성이 우수한 것으로 교체하고 전원을 공급하는 커넥터를 고정한 뒤 발사해본 결과 연습탄 한 발을 맞춘 데 이어 전투탄 한 발까지 정확히 명중에 성공했습니다.